오케이 오케이. 부탁하는 게 나쁜 건가요? 민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렇게 생각을 바꿔드릴게요. 저는 그 부탁을 되게 잘해요. 잘하는 편이에요. 오늘도 아모레퍼시픽에서 강의 끝난 다음에 책을 팔았는데 그 책을 이렇게 팔아요. 강의 끝난 다음에 그럼 책 사러 오잖아요. 제일 처음 온 사람 딱 잡아요. 저 좀 도와주세요. 돈 좀 받아주세요. 하고 저는 가서 사진 찍어요. 사람들하고. 제가 돈 받고 사진 찍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. 그럼 기쁜 마음으로 하시더라고. 그러면 그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. 제가 부탁했잖아요. 저는 그냥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. 아무나 부탁하지 않잖아요. 믿을만 하니까 돈을 아예 당신 보고 받으라 그런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탁할 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. 제 책에도 있고 강의에도 있는데 플랭클린 아시죠? 플랭클린? 플랭클린 누구예요? 안대배 모르잖아요. 플랭클린 누구예요? 100달러에 나오는 인물. 정확하게 알았어요. 미국에 100달러에 써있는 인물이에요. 안 되었어.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? 네. 일부러 대통령을 안 하신 거예요. 네. 초대 경제부 장관 독립선언서를 쓰신 분인데 미국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. 그래서 100달러에 들어간 거예요. 이분은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정적이 별로 없었어요. 정적을 어떻게 해치웠냐면 플랭클린을 막 욕하는 그 막 싫어하는 의원이 있잖아요. 상원 하원이 있으니까 서로 뭐 민주당 공화당 다르잖아요. 그러면 살짝 부탁을 해. 그 의원한테 아주 사소한 부탁.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논문을 쓰는데 책을 못 갖고 오는데 의원님 그 보니까 그 책이 있는 것 같은데 열흘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? 아, 그 논문이 좀 중요해서 그래요. 치사하게 안 빌릴 수 없잖아요. 그까지 그 책 한 권 말았어요. 빌려준단 말이에요. 이때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요. 플랭크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내가. 근데 나한테 책 빌리러 왔어. 그럼 저 사람 난 싫어하진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죠.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면 책을 빌려줘야 돼야 말아야 돼요. 안 빌려줘야지. 근데 내가 책을 빌려줬단 말이야.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. 내가 스스로 내 속에서 이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니까 책을 빌려준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켜요.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에서 이 사람과 친해져. 그걸 플랭클린이 알고 한 거예요. 알고 해서. 그 다음에 책을 반납할 때 그냥 반납해요? 자그마한 선물, 거절 못하는 거. 아주 작은 선물을 해요. 너무 큰 선물하면 이거 뇌물 같으니까. 감사하니까 선물을 해. 플랭클린이 무슨 발표를 하는데 상대 당인데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더라는 거야.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. 그것처럼 누군가 부탁을 하는 거 괜찮아요. 대단한 부탁 아니잖아요. 그냥 증권 갖고 계신 거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. 제가 이번에 보험사 들어왔는데 이번에 그 숙제가 그거고 분석만 해 드릴게요. 좀 공부할 거예요. 다른 얘기는 안 할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죽어도 안 줄까요? 줄까요? 주잖아요. 그런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찾아가서 도움 줄 거잖아요. 요거 중복 가입됐어요. 요거 보장이 좀 빠진 것 같아요. 요거 보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보강하셔야 됩니다만 얘기해. 나한테 하라는 얘기를 하지 마. 그리고 갈 때 어떻게 해? 음료수라도 들고 갈 거 아니야. 그렇죠? 그래서 상담 끝났어? 이러면 돼. 어떻게 제가 초보긴 하지만 좀 이렇게 분석이 마음에 드셨나요? 그럼 뭐라 그럴까? 무조건 마음에 들었다 그래. 왜 거기서 왜 그따위로 하세요?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. 정성스럽게 갈 거고. 자 그럼 뭐라 그래야 돼? 그러면 딴 거 아니고 그렇지. 증권 분석만 할 거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. 잘하시네. 이렇게 가는 거야. 그렇게 다니다 보면 하나 걸릴까 안 걸릴까? 가입하라는 얘기 안 해도 돼. 이게 비어 있고요. 요 부분은 보완하셔야 돼요까지만 하시라는 거예요.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. 거기서 얘기하게 될 때까지. 근데 니즈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그렇게 얘기하면? 생겼지. 그냥 기다려 그냥. 그리고 소개해달라고 그래. 아주 깨끗하게. 그게 민폐예요? 아니잖아. 도와주는 거잖아. 도와주는 거예요. 도와주는 거예요. 제 형님이 프루덴셜 15년 차예요. 내가 보험이 몇 개인 줄 아세요? 형님한테 든 게? 12개.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
누가 이제 보험 설계사가 오면 제 형님이 푸른 대자리에 계십니다. 그리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. 그런데 갓 20대 후반에 얼마 안 된 설계사에게 제가 지금 보험을 가입하려고 그래요. 이런 천원성동. 그 친구가 저한테 보험 가입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. 근데 얘가 하는 행동이 참 마음에 들어. 그리고 내 증권을 지금 오늘 다 줬다고. 분석해서 비어있는 거 얘기해봐. 형님이 했다 하더라도 구멍 난 게 있을 수 있잖아. 그쵸? 너무 믿는 사람이니까. 그럼 그 친구가 구멍을 찾아내면 난 가입할 거고. 못 찾아내면 완벽하게 한 거잖아요, 우리 형님. 그런 거예요. 철옹성은 없어요. 철옹성은 없어요. 고객의 노는 노가 아니다. 분명히 틈이 있다. 스스로 이렇게 나처럼 내가 증권 분석해줘라고 제자가 얼마나 많겠어요, 보험사 제자들이. 그런데 그 친구가 잡은 거야. 15년 만에. 몇 번 안 만났거든요, 저랑. 마음에 들더라고. 그럴 수도 있어요. 예. 괜찮아요? 자신감을 가지세요?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.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